안녕하세요, 마믹입니다. 냥코대 전쟁 들어왔습니다. 오늘은 진짜 마지막이죠? 유전자 정보, 직판장, 통솔력을 왜 이렇게 많이 내놓으라고 그래? 어쨌든, 깃발이 미친 듯이 많으니까. 어디 보자. 정치력이 어마무시하군요. 125만? 어, 얘 뭐야? 처음 봤어. 오, 안 물러나. 뭐지?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성 터질 것 같은데? 춘리만 나온다면? 그렇게 세진 않네? 다행히 생각 엄청 세진 않았고요. 하여튼 두 배로 벌 찬스는 사라졌고. 안 돼. 야, 춘리가 역시 엄청나죠. 엄청난 건 좋은데, 야, 이러고 싶지 않은데 지금 분위기가 수상해가지고, 아이고야. 정확하게 죽었고요. 너무나 행복하고. 이것이 행복이 아니면 뭐가 행복이겠습니까? 또냐? 또인데? 아, 근데 얘는 역시 한 방에는 안 죽는구나. 고릴라한테 물려서 죽었고, 춘리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랄까? 왜 춘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, 춘리가 아직 버티고 있어. 춘리만 살아있다면, 여기가 돌파 난이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요. 어이구야. 쌍탄양이 저기에 몰려서 다 죽었다는 건좀 심각한 일이죠. 야, 춘리를 살려, 춘리를. 다음 춘리가 준비됐긴 한데요. 돈이 없어요. 춘리판이다. 뭐 이런 걸알수 있었고, 검은 적을 잘 몰아낼 수 있고, 좀비도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. 뭐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판이었습니다. 쟤는 뭐지? 왜 검은 적인데 빨간 흉터가 있는 거 보니까 빨간 적이기도 한 건가? 요거 보면 아나요? 적 캐릭터 검은 적이네. 그냥 빨간 흉터가 있길래 뭐. 불합리한 블랙 기업에 다니는 기업 전사. 충혈된 눈을 비비면 주 5일 퇴근 없는 야근. 퇴근 없는 야근이면 야근이 아니잖아. 매일 칼퇴하는 신입 고릴라에 대한 분노를 계기로 각성한 블록 고릴라. 뭐 그렇다고 해요. 좀비, 빨간 적, 검은 적. 돈은 좀 그나마 주는 것 같죠? 검은 적이 주적이니까 노노 한번 나가주시고 버틸 수 있으려나? 버틸 수 있겠지? 백호가 나가면 싹쓸이 할것 같긴 한데 초뎀. 아, 이게 초뎀 노잼인데? 딜리버리가 짜세죠. 딜리버리가 짜세지. 넌 뭐니? 검은 적과 천사 초뎀. 가격이 미친 고스트 알리바바. 그래도 갓캐니까 나가보자.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나가겠어요. 구대구대 아라모드. 뭐지? 검은 적 초뎀이라니까 나가보고. 석공 양돌이. 이렇게 돈이 많나? 이 정도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. 원범도 하나 나가주고. 됐네? 아, 덱짜기 쉽다. 검은 적 멈추기 그런 거 나갈까요? 본보 오랜만에 나가볼까? 진짜 오랜만에? 본보를 뭐 그냥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. 쓸 일이 없어가지고. 좀비는 어떡하지? 이거 좀 오바다. 좀비 하나 대항하자. 좀비도 초뎀 데려와.
그래, 야마토 혹시 한 방에 죽일 수 있을까요? 배율 얼마나 먹었지? 해보면 알지 뭐. 아, 좀비 극댐도 있구나. 둘 다 써. 칸도 남는다. 검은 적 극댐도 마음에 들긴 한데 좀비 극댐이 더. 이렇게 하면 되겠죠? 멈춰놓고 시간을 벌는 것도 괜찮지 않나? 눈으로 막아놓고. 이러면 그냥 시간이 벌리지 않을까요? 그건 좀 위험하군요. 이거 왜 안 멈춰? 안 멈추네? 매즈가 안, 분노에 의해서 각성이 돼가지고 매즈가 안 통하나 봅니다. 이거 너무 많이 부었다. 큰일 났다. 이거 시간이잖아요. 생각해보니까. 방금 해보고도 기억이 없고요. 야마토 복신으로 한 방에 가냐?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. 알아볼 수는 없었고 타이밍이 개판이라. 성이 벌써 터져. 뭐야 이게. 안 멈추는 거를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뭐 좀 많이 개판이고요. 이거는 되게 마음에 안 든다. 마음에 안 들어. 그냥 무식하게 밀어붙여서 깨도록 하겠습니다. 무식하게 밀어붙여서 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돈이 필요해. 그리고 발빠른 친구들. 얘는 필요한가? 필요 없을 것 같은데? 그리고 안 멈춘다는 걸 알았죠? 발빠른 애들 다 나와봐. 빨간적 초뎀도 괜찮지 않을까? 갑자기 고양이 마검사 같은 게 쓰고 싶어졌어. 돈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진 또 않네요. 얘네 둘이 팀을 못 쓸 것 같은데 요거 딜이 충분한가? 딜은 충분하겠죠? 충분하겠지 뭐. 울슈레가 하나도 없네. 뭐가 울슈레가 필요하겠어요? 돈 내놔라. 돈을 내놓으시오. 아, 이게 피자 본능 게임은 완전 대박인데. 얘라잉? 성 뒤에서 시작하네. 얘는 똥바란 얘기하냐 이건 거의? 성 뒤에서 시작하면 어떡해. 성뽀할까봐 제비가 나오는 거구만. 좀 실망이네요. 얘를 죽이려고 얘를 데리고 왔는데. 이거 노노랑 낭두르만 꺼내면 깨지는 거 아니야? 얘 양콤보 잔뜩 넣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? 좀비가 있긴 한데.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마음에 안 드는데. 어? 야마토 폭신이 때렸는데 누구 때렸지?
일단 좀비는 안 죽었고요. 누가 누굴 때리고 있는 거야 지금? 야, 드디어 노출됐다. 노출은 됐는데 노출은 됐는데요 한번 밀리면 그 다음에 얘네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힘드네. 야, 이거 맞아도 안 멈추네? 아, 멈췄나? 잘 모르겠고. 돈이 생각보다 많은데 생각보다 없어요. 내가 뽑고 싶은 건 다 뽑을 순 없어요. 기업전사 끝났냐? 또 나오네. 야, 우리 쌍연모 한 번만 활약해주면 안 되겠니? 내가 진짜 오랜만에 꺼내는데? 이런 애한테 좀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쌍연모 앞에 하나 있다. 쌍연모에게 힘을 줘. 야, 쌍연모가 이제 딜한다. 아닌가? 어? 이제부터 딜하나? 헛걸 봤을 수도 있어요. 어, 이제 딜한다. 초대무로 미친 딜. 묻힌 딜 가자. 왠지 그냥 딜리버리가 더 센 것 같은 기묘한 기분이 들긴 하지만 아니고요. 그렇지, 이거지. 가자 초대. 별로 안 센 것 같지 왜? 살아남은 놈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? 아니겠지. 지금 쌍연무가 때려가지고 앞에 있는 놈을 미친 듯 시트백 시키고 있는 거겠지. 순전히 쌍연무의 공이겠지? 아닌 것 같은데. 아무튼 그렇다고 합시다. 어? 저 뒤로 숨은 놈 또 있어. 일단 예상대로 되긴 했는데 생각보다 돈을 별로 많이 안 줘가지고 쌍연모가 미친 듯이 긁어대는 그런 그림이 잘 안 나왔네요. 어쨌든 됐으면 됐지. 야, 재밌게 없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